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낮은 구름으로 인해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륙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비가 적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비가 적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남부 내륙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이 7도, 부산이 9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 12도, 부산 15도로 당분간 한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은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